자, 이제 한번 이 크림들 뭐 화장품을 소개해 볼 건데요. 이 계정이 엄마 채널이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은 어떤 크림과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궁금해하셔서 뭘 쓰는지 제품, 그리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물은 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이 피지오겔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주로 뭐 피부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의사들이 이런 걸 주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도 이런 걸 사용하고 이게 좀 좋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처음에 발랐을 땐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진 않더라고요. 그냥 피부 뭐 진정제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슨 크림이냐면 네이처리 플래틱 쉐이버터 스팀 크림이에요. 이것도 수분 크림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발라본 크림 중에 제일 효과가 좋았던 크림인 것 같아요. 이게 피지오겔 바르다가 이걸 바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버터같이 돼 있는데요. 이렇게 바르면은 냄새도 좋고 이게 수분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걸 더 추천을 하거든요. 이거는 48시간 수분 지속을 해준다는데 이것도 똑같지만 저는 이게 더 수분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뭔가 버터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냄새도 좋고 그런 것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덤으로 온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멀티밤이에요. 여러분 팔꿈치나 이렇게 까칠까칠하는 데 있잖아요. 이런 데도 까칠까칠하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크림 연고 같이 생겼어요. 이런 거는 약간 오일 느낌도 나면서 하는데 이것도 뭐 건조한 데를 바르면은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. 이 시리즈 제품들은 진짜 한 번쯤은 꼭 사서 한번 피부가 건조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엄마가 저 새해 선물로 주신 스위프디 뽀얀 크림 촉촉 수분이라는 이거는 이제 얼굴이 제가 조금 하얘진 않다 보니까 엄마가 뭐 카메라에 찍을 때나 그럴 때 이제 톤업을 할수 있게 수분 크림 빛, 뭐 다른 거 비비 크림은 톤업을 해도 얼굴에 안 좋으니까 수분 크림처럼 이렇게 얼굴 건조한 거 없애면서도 톤을 업할 수 있는 한번 얼마큼 톤이 업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일단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근데 이걸 갑자기 너무 많이 바르면은 안 좋은 게 너무 톤업이 돼가지고 게이샤가 돼요. 톤업이 좀된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잘안 보이는데 톤업이 진짜 잘 되는 편이에요. 이제 네 번째로는 누구나 다 있을 선크림이에요. 뭐 이런 걸 바르고 밖에 나갈 때는 누구나 선크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크림을 전 써요. 이거 어린이 거여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브랜드하고 가격보다는 얼굴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침, 저녁마다 계속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한 번도 건조하지 않게 계속 촉촉하게 하고 햇빛을 받을 때도 이거를 조금 말랐다 싶으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많이 많이 바르셔야 돼요. 아니면 피부가 타서 뭐 동글동글한 게뭐 생길 수도 있고 할수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신청이 왔는데요. 선크림을 바르면은 여러분 선크림도 조금의 피부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제가 어떤 걸로 지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이것도 뭐 브랜드가 제품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것도 골고루 잘 닦아줘야 돼요. 솜으로 이렇게 많이 많이 해가지고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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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얼굴 잘 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화장을 만약에 할 때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. 이건 제주도에서 갖고 온 이니스프리라는 제품이냐, 이니스프리.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는 크림과 클렌징 워터를 소개해봤는데요. 뭐, 제품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에 따라 답을 남겨드릴게요. 이거는 피지오겔이고요. 첫 번째. 이건 두 번째. 네이처리 퍼블릭 쉐이버터 스틱크림과 멀티밤. 이것도 제품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릴게요.
이거는 이제 톤업하는 에뛰드 건데, 이것도 제품을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릴게요, 댓글로. 그리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구할 수 있고, 이런 거는 이제 피부에 맞건 안 맞건 상관이 없고, 이거는 그냥 제대로 지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그럼 여기까지 저희 이제 뷰티날이었어요. 여러분들, 다음에도 뷰티날을 보고 싶다면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, 다음에 또 만나요. Хотелось бы вставить свои 5 копеек на заданную тему. В Корее принято ухаживать за кожей, начиная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. Когда я отдавала девчонок в ясли, наряду с таки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дметами личной гигиены, как зубная паста с щеткой или подгузники, родители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просят принести в садик детский крем, особенно в зимнее время. Воспитатели никогда не выведут детей на прогулку,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е смазав их толстым слоем жирного защитного крема.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необычно в первое время. А сейчас же я и мои дети не представляем себе жизни без элементарно увлажняющего и солнцезащитного крема. Будьте красивыми, ставьте лайки, всем пока!